처음 본 시가 눈에 확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확 보게 됐는데 너무 웃음이 나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정유경이고요. 동시를 좋아해서 쓰게 된 지 한 11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이랑 같이 읽었어요. 아이들은 찾기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하늘에서 무지개 빛깔, 밤하늘에 흘러닿는 이야기. 이거는 앞으로 찾아보자. 네, 마무리 했었던. 처음 읽은 자체가 너무 뭔가 저한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웃음도 있는데 슬픔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동시를 쓰는 사람이면 이제 생명에 대한 경외감, 희망 뭐 이런 거는 좀 더 가진 상태에서 쓰는 게 이제 시와 동시에 차인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읽는 시는 착하진 않잖아요. 뭔가 되게 어두운 데서 누군가 나한테 빨리 와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어른도 읽어도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해피엔딩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윤사람과 함께 달린다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가 뭐냐면 윤사람은 이제 불이 되면 너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너무 슬픈데 하얀 자전거가 생겼어요. 눈사람이라고 별명을 졌잖아요. 눈사람하고는 봄이 되면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지는 기간 동안에 자전거를 타면서 이게 헤어짐이 이어지는 거고 만남이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았고 시집이라는 거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을 세워보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지으신 동시들이 손을 부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음악과 이 아이들과 이렇게 바라는 세상을 이 동시를 통해서 그려본 게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동시는 이게 삶의 어느 한 지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파랑의 여행은 저는 그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바다 이렇게 순환적인 거랑 달걀이 꽃이 어느 순간 아, 다 없어졌네 싶을 때 가을이 되면서 하늘이 파래지더라고요.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 파랑이라는 게 하늘이고 바다고 하니까 되게 확장적인 그런 거고 이 모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 그리고 되게 아이 같으세요.